강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그 소더비 그 홈페이지를 가가지고 권유 딱 쳐보니까 권유가 한 점이 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권유가 올라와가지고 천목이라 써 있어요. 송나라 권유 해가지고 천목 다반 이렇게 딱돼 있어요. 여러분들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네, 추정가가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봤던 가격이 비스무리하게 지금 돼 있다. 자, 그래서 하나 사서 딱 차를 마시는 물잔으로도 마실 수 있어요. 물잔을 2천만 원짜리 차 보내야죠. 물맛 다릅니다. 여러분 진짜 물맛이 다릅니다. 제 말을 믿고 한번 2천만 원으로 주고 사서 한번 딱 마셔보십시오. 아니 뭔가 이 흡수하는 수분을 흡수하는 그게 다른가 봐요. 그 그릇이. 그래서 실제로 골동에다가 찻잔이든 뭘 와인이든 물을 마시면 맛이 달라집니다. 희한합니다, 여러분. 기묘한 시대, 기묘한 세계. 그래서 여기 한번 빠져들게 되면은 막 적당한 게 없어요. 계속 더 좋은 걸 마시고 싶어지는 그런 단계가 돼요. 그래서 커피는 모르겠는데 차는 한번 빠지면은 정말 돈질을 하면서 막 따라가게 되니까 조심하실 분은 또 조심하셔야 돼요. 보이차 비싼 건 1억이에요. 그리고 보이차뿐만 아니라 이 찻잔 비싼 건 얼마예요? 지금 아까 송나라 권유가 2천이라 했는데 비싼 건막 가격이 빡빡빡. 그러니까 야 이게 정말 제대로 갖춰서 마시면은 어마무시하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 네덜란드와 이 그걸 하는데 이게 나가사키에 대지마라고 있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대지마 이거 다들 들어보셨죠? 역사 좋아하시는 분은 다들 아실 거야 아마. 요게 대지마입니다. 대지마 이렇게 생겨 이렇게 생겨. 그래가지고 여기 배가 왔다 갔다 하고 여기 안에서만 네덜란드인들이 뭘할수 있어요. 여기 안에서만. 여기 안에서는. 그래서 요거라도 열어놨기 때문에 일본은 서양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구조로 어떻게 돌고 야들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문화가 있으며 어떻게 살아가며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통로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게 참. 그래서 에도 막부 세국정책 일환으로 나가사키에 건설된 인공섬 부채꼴 모양의 섬으로 전체 넓이는 약 4,000평 정도다. 1641년에서 1859년 사이 네덜란드 무역은 오직 이곳에서만 독점적으로 허용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여기를 향해서 배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네덜란드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양선이라고 우리는 이양선이라고 하잖아요. 서울 이양선. 그래서 이양선이 딱 등장하면은 우리는 저게 무엇이냐 하면서 알아보려고 막 가가지고 막 하면 전하 저건 어쩌면 이양선이라 하오는데 오랑캐기 뭐 이러고 있을 때그 일본에서는 저배 크네. 저거 저 이번에는 새로운 배인가? 이렇게 하면서 이 너무 익숙하게 이걸 본다는 얘기죠. 우리가 임진왜란 때그 판옥선 막 하잖아요. 근데 이미 판옥선과 동시대 유럽에서는 판옥선보다 높이가 한 네다섯 배는 더 높은 배들이 전선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대포도 판옥선 대포와는 수준이 다른 대포들이 막 있었어요. 이미 서양과 동양은 명나라 후기 조선 중반으로 가면은 이미 무력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판옥선 이순신 장군이 판옥선으로 왜적은 물리쳤는데 판옥선으로 유럽과 싸워서는 이기기 힘들었을 거예요. 배 크기가 다르고 히트가 다르거든, 파워가 다르거든. 근데 이런 배들이 왔다 갔다 할때 우리는 아무것도 그거 없었던 거 교류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배가 어떤 형식이지 누가 탔는지.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데 일본에서는 이걸 통해서 문물을 열수 있는 루트를 하나 열어놨대요. 아무리 세국 정책을 해도 외부와 통로를 열어놓고 세국 정책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대지마의 모습이에요. 당시 이제 회화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보면은 대지마에 일본인들도 와가지고 이런 교류도 하고. 왜 여기는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하는 물건들은 또 수입을 해야 되거든. 여기 가져오면은 그대로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여기서 당구도 치고
배의 망원경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일본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아 이런 문화가 있구나. 이것이 바로 서양이구나. 유럽이구나. 이런 식의 느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표기된 일본 청아백자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동인도 회사의 표기가 딱 있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형식 디자인으로 쫙 해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는 거죠. 청아도 훨씬 더 짙어지고 그림도 훨씬 더 예뻐지고 전반적으로 수준이 계속 높아지기 시작해요. 일본 청아백자도 이런 식으로 네덜란드를 통해서 유럽으로 수출이 되면서 이 유럽에서 수출되는 것도 수출되는 거지만 일본 내에도 네덜란드 상인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 그 하멜이 어쨌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 배가 침몰해서 제주도 갔다가 올라와가지고 오, 너 꽤 뭐 할 줄 아네?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화약 무기 같은 거 그런 거 관련돼서 뭘 하다가 결국에 탈출을 하는데 나가사키 대지마에 도착을 하고 이후에 하멜 표류기를 썼는데 이를 바탕으로 네덜란드에서는 1669년에 꼬레아호를 만들어서 조선에 파견하려고 했었지만 일본이 반대를 해서 포기하고 합니다. 일본에서 니들이 배를 그거 해가지고 조선과 교류를 무역을 시작한다면 우리가 너희 그 대지마 그거 빼고 다른 식으로 하겠다. 그리고 일본에서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네덜란드에서 아 그러면 가지 말지. 그리고 안 가버렸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는 네덜란드 또는 유럽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또 사라지고 말았다. 이 외교 보면은 옛날부터 그런 거 있는데 이 한반도와 일본은 서로 안 되는 걸 좋아해요. 서로 안 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서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일본에서는 설사 네덜란드 애들이 조선과 뭘 해서 조선이 강해지면 어쩌나. 무역이나 아니면 이런 물자 교류를 통해서 쟤네들이 넓은 세계관을 열면 어떡하나 싶어서 이걸 못하게 막는 과정을 물밑 작업을 했는데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이런 식으로 그 일본은 언제든지 한반도 괴롭히고요. 이런 걸 지금 통일 제일 반대하는 나라가 일본이라는 사실 아시죠? 왜? 통일되면은 쟤들 강해지니까. 근데 이건 마찬가지예요. 독일도 예전에 서독, 동독 통일할 때 그거 통일을 만들기 위해서 주변국가에 엄청난 외교수를 쓰고 외교 그걸 해가지고 통일을 했대요. 왜? 니들 합쳐지면 강해지니까. 근데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외교를 너무 단편하게 하다 보니까 단편한 눈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고급적인 괴롭힘과 이집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잘 못하죠. 그래서 못하다 보니까 끌려다니기만 하는데 이런 식의 일본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네덜란드 교류를 막아냈다. 이겁니다. 반면에 1678년에 부산 초량에 가면 외관이 딱 있어요. 외관. 외관이 있었대요. 11만 평 규모. 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4천 평이에요. 4천 평. 4천 평. 크게 넓지는 않죠. 그렇게. 4천 평이면 그다지 넓은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11만 평. 어마어마하게 넓죠. 일본인들이 사는 마을이에요. 원래는 조선 전기만 해도 삼포라 해가지고 삼포에 각각의 일본인 마을이 있었고 그게 정말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많이 살고 가족들도 와서 이주하고 살고 했는데 인민왜란 터지고 나서는 부산 이쪽으로 하면서 남자들만 여자들은 못 들어오고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운영을 시켰어요. 운영을 시켰는데 이 안에서 이제 무역을 하는 겁니다. 일본과 조선 사이에 교류도 하고 무역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요 통로는 이렇게 열어놓긴 한 거죠. 열어놔서 일본 쪽을 통해서 이제 일본은 뭐 하고 있나 뭐 확인하고 가끔씩 조선 통진사 파견해가지고 일본의 구체적인 모습도 확인하고 일본만 왜 일본이 한번 쳐들어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 대비한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초량 외관 11만 명 규모로 만 평 규모로 이렇게 배치돼 있었다. 근데 청나라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18세기 들어오면서 일본 청아백자 수출은 중국에 크게 다시 밀리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이거 보여줬던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 요게 이게 좀 수치가 달라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죠. 원래 중국이 이렇게 되고 뭐 일본이 이렇게 좀 수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 이게 널찍널찍 결국 이게 좁게 돼 있죠. 좁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근데 보시면 중국이 다시 살아나면서 일본은
수출이 뚝뚝 이렇게 떨어져. 뚝 떨어지고 뚝. 아, 역시 그 중국의 물건은 이길 수는 없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령토 자체가 지금은 고령토 안에다가 막 성분을 넣잖아요. 우리가 인공 성분을 넣어가지고 자기를 생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단하기가 이루 말할 게 없는데 과거에는 그 흙이잖아요. 흙, 고령토 흙 자체로 이제 승부하는 건데 중국 고령토 질이 월등하게 높으니까 조선 고령토와 일본 고령토로는 모양은 비스무리 따라할 수는 있는데 확실히 질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에서 이제 다시 청나라가 개방을 하면서 야, 우리 도자기 다시 수출했다니까 사가. 그러니까 싹 다시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왜? 지들도 사용해 보면 어떤 게 더 질이 좋고 뭐가 좋은지 알거든. 모양은 비슷해 보여도 그 차이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수출량이 줄은 대신에 자국의 특징을 있는 채색 도자기 큰 거 있죠. 큰 거. 실용적인 것보다 좀 상징적으로 크고 그런 것들을 주로 수출하면서 명색은 이어갑니다. 명색은 이어가는데 과거처럼 한때 중국의 유럽의 어마어마한 수출하던 시장은 좀 많이 꺾였어요. 꺾이고 말았다는 거예요. 17세기 중반부터 여하튼 채색자기도 이렇게 제작 생산을 하는데 이런 채색을 넣은 도자기입니다. 채색을 넣은 도자기. 이런 채색을 넣은 도자기는 당연히 조선 도공의 기술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 중국 기술을 적극 도입해서 만들어진 거다. 왜? 명청 조치기 때 중국 내에서도 도공들 유출이 벌어지고 기술 유출이 벌어질 때 그 기술들을 받아들여서 이런 식의 채색 도자기를 만든 거예요. 채색 도자기는 기본적으로 알료 자체에 그게 있기 때문에 저온에서 저희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1300도 이상에서 구워지는 청화, 철화, 동화와 아닌 낮은 온도에서 구워지는 알료를 백자 1300도에 구운 거다 입힌 다음에 약 700도에서 한 번 더 굽는 방식. 그래서 이런 식의 채색자기도 생산을 하는 게 이미 17세기 중반부터 채색자기를 생산했어요. 우리 조선은 19세기까지 채색도자기 몇 개 도전을 했다고 하는데 만들지 못했죠. 대량 생산해서 만들지 못했는데 이런 식의 도자기가 이미 17세기 중반부터 생산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카키에몬이라고 해서 붉은색이 강한 도자기예요. 이거 붉은색 계통이 굉장히 강한데 이 도자기도 역시나 1644년부터 만들어졌다 해서 일본 채색 도자기로 큰 인기를 누렸다. 이번에 리움 전시에 왔던 도자기 요겁니다. 리움 전시에 나왔던 도자기.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 카키에몬이 좀 인기가 많아가지고 카키에몬 도자기 여러 군데 이제 전시돼서 보여주고 있고 도쿄나 오사카에 가면 이 경매에도 등장을 하는 물건이죠. 이런 도자기들이 있어. 채색 도자기들이 이런 식으로 인기를 많이 끌었다는 거죠. 채색자기는 중국 도자기와 구별되는 미감을 인정받으면서 유럽에서 큰 인기를 유구합니다. 이렇게 실용적인 이런 접시나 컵 이런 형태는 완전히 꺾였어요. 완전히 꺾였어. 이길 수가 없어요. 중국 거를. 다만 장식을 딱 해서 뽀대 보여줄 때 어차피 뽀대는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뽀대 아까 전에 그 유럽 궁전 보듯이 뽀대는 뽀대만 보여주면 되는데 그게 하나하나 끼면은 멋있거든. 저 황금 박치라는 듯이 이 그림 이런 것들 약간 개성적이잖아요. 중국과 다른 느낌을 주는 개성. 그래서 이런 거에 하나씩 꽂는 그런 느낌의 작품들로서 이제 유럽에서도 여전히 인기를 유지합니다. 큰 그릇들이. 그래서 이런 도자기들이 꽤나 중요한 어떤 수출용 상품으로서 인기를 누렸다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아쉽게도 이런 도자기가 우리 국밥에 이 정도 크기의 이런 도자기가 저는 못 봤어요. 저는 못 봤는데 이런 도자기를 좀 과감하게 좀 구입을 해서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베시마자기라고 해가지고 쇼군이나 다이묘들에게 진상하던 도자기입니다. 이게 사실상 일본 관여라고 할 수 있어요. 일본적 미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도자기인데 채색도 들어가고 청화로 그림도 그리고 그리고 일본식 미감이어가지고 약간 생략된 느낌? 그림 자체가 막 세밀하게 넣는 게 아니라 뭔가 조금 이렇게 상상할 여지를 좀 줘요. 그림에 조금 생략되고 포장이 이렇게 좀 화려하면서도 조금 이렇게 그런 그림들 일본틱한 그림들인데 요런 회화 양식이 있는 도자기들이 이게 나베시마 자기라 해가지고 쇼군과 다이묘들에게 진상되는 내부용 도자기라 할 수 있어요. 내부용 도자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도자기들은
앞서 봤던 이런 도자기들은 수출 쪽으로 주력으로 해서 이제 나갔던 물건들이에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그다지 그랬어요. 근데 오히려 일본 내에서는 중국 도자기가 문이 열리니까 다시 중국 도자기들도 쓰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일본 내에서는. 반면에 일본 미감이 이렇게 살아있는 요거는 중국에서 제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본 내에서 이런 도자기를 해서 쇼군이나 다이묘들이 사용하는 자기로서 인정을 받죠. 이런 식으로 격조 있고 담백한 분위기. 탁 이런 담백한 느낌을 주는 도자기들이 있습니다. 일본 관료라고 하는데 일본 내에서도 생각보다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에요. 여러분 상상보다 쌉니다. 한국 도자기라면 어마무시한 가격을 붙일 텐데 이런 도자기가 일본은 도자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본 골동가게 한번 가보신 분 계세요? 일본 골동가게? 가보시면 도자기들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막 쌓여 있어요. 몇 년에서 몇 년까지, 몇 년에서 몇 년까지, 몇 년에서 몇 년까지 막 해가지고 언제 제작됐고 이게 어디 거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쌓여 있어요. 막 접시 막 이렇게 팔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이 생산하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 없잖아요, 도자기가. 그래서 막 인사동이나 어디 가도 도자기 몇 점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팔잖아요. 한 점도 몇백만 원 달라고, 몇천만 원 달라고 막 이러는데 저기에서는 이거 뭐 10만 원인데요? 5만 원인데요? 3만 원인데요? 이렇게 가져가래요. 그 정도로 가격, 뭐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일반 도자기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만큼 일본은 당시에 어마어마한 숫자로 이 도자기를 생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격조 있고 담백한 분위기를 이렇게 자랑하는 이런 도자기가 있다. 그래서 일본의 사립박물관에 가면 이런 도자기 몇 점만 딱 깔아가지고 전시도 하는데 너무 근사하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도자기들. 이러한 서양과의 교류는 난학을 이제 발전합니다. 이게 이제 네덜란드 학이라 해가지고 서양에 있는 이런 문물들을 관심을 두고 공부하는 파예요. 그래서 네덜란드 배도 있고 사람 해골들 이렇게 다 해가지고 아, 사람 몸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 그대로 모방해서 그린 거죠. 유럽에 있는 그림들을. 우리는 그 허준 드라마에서 유이태 선생님 위 자르고 해가지고 다 반위가 무엇이냐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반위 뭐 해가지고 뭐 했던 그게 있는데 드라마 다 좀 보셨을 것 같아요. 허준 안 보신 분 없죠? 근데 거기에 이제 그림 같은 게 너무 사실적으로 그렸다. 어떻게 뭐 그리네 그런 얘기 나왔는데 당시 허준은 그런 것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런 거 없었죠. 근데 일본에서는 어쨌든 유럽에 갖고 오는 그림을 바탕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유럽에서는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 해부하고 했던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신체 자체를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게 좀 안 되는 문화가 좀 있었죠. 근대 시절 빠른 국가 정책 변화에도 어쨌든 영향을 미친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왜 중국도 똑같이 오히려 중국이 더 많은 수출을 하고 했는데도 중국은 근대화에 실패했고 일본은 근대에 성공했을까? 그거는 정말 미스터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 주장들이 있어요. 중국은 황제 중심의 권력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데다 보니까 개혁을 하더라도 황제의 권위에 벗어나는 어떤 형식의 개혁은 좀 쉽지 않았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개혁을 하다면 또 중간에 어떤 세력들에게 무너지고 무너지게 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결국 실패한 게 아닐까 하는데 일본은 쇼군이 통치하다 보니까 너 쇼군은 가라였고 지지자는 천황이다 해가지고 천황에 대해 권력을 주는 척하면서 이게 어쨌든 말은 그럴듯 하거든. 실제로 천황을 불러와서 하는 척 했지만 실제 천황은 여전히 허수아비인데 정치적으로 앞서는 그 가구의 앞에서 지들끼리 이렇게 뭐 총리하면서 다 해먹긴 하지만 어쨌든 예전에 쇼군과는 다른 개념을 했죠. 그래서 권력을 빨리 교체하는데 성공을 하면서 바뀐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조선도 왕 이거를 바꿀 수 없어가지고 결국 이거를 도려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고종도 개혁을 하다 하면서도 그 정도 무슨 뭐 황제로 오르고 뭐 해가지고 하는데 자기 왕의 권위에 뭐가 문제가 생기면은 안 하는 거야. 그리고 고종 시절 때 사형을 가장 많이 하던 시절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고종 시절에 사형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왜? 이 백성들 기강 잡으려고. 조선 후기가 되면 왕명이 잘 안 통할 정도로 기강이 엉망진창이었어요. 나라가 막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형 제도를 통해서 이 폭력 그걸 통해서 너희들 함부로 하면 죽는다 이걸로 또 고종이 유명세를 거둔 왕이긴 한데 아 이런 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결국에 빠른 개혁을 할 때 왕이란 존재가 없어져야 되는데 아 그거 실패했어요. 그리고 중국도 황제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 황제를 두고 뭘 하자. 왕을 두고 뭘 하자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일본은 그 안 된 그 잔재를 전부 누구한테? 쇼군한테 몰아버리고, 쇼군도 나 그냥 물러나겠어 하서 물러나면서 평화적인, 나를 한번 붙어보고 안 되니까 평화적으로 빠지면서 천황을 딱 올리는, 그리고 밑에 총리들이 딱 통치하는 그런 국가로 빠르게 바뀌면서 국가가 착 앞으로 나가는데 성공을 해서 근대화에 성공을 했지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한반도와 중국과 격차가 팍 벌어지면서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 일본이라는 나라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로 올라서는 사건이 된 거죠. 여태까지 아시아, 동북아시아 특히 동아시아 쪽에서는 압도적인 중국이었어요. 압도적인 중국. 왜 인구 경제 규모에서 일본, 몽골, 한반도, 뭐 베트남도 뭐 동아시아, 동북아시아에 넣어주기도 하면 한다죠. 그렇게 해가지고 다 해줘봤자 걔네들 다 해봤자 20%가 안 돼. 중국이 80을 장악하는 이 시스템이야. 80을 장악하는 시스템. 그러다 보니 중국이 이거 중국이 뭐였는데 근데 이 19세기부터 어떻게 됐어? 인구도 월등하게 중국보다 떨어지고 영토도 월등하게 떨어지는 일본이 아시아 대표 주자로 팍 올라서 버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도 어쨌든 청나라 때 그 위대한 황제를 중심으로 위대한 통치 벌어지고 유럽에서도 인정할 만한 어떤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근대 시절의 이 산업혁명은 결코 이겨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무너지게 되면서 중국도 약 150년 가까이 절망 속에서 지내다가 요즘에 기어서 드디어 좀 올라왔는데 너무 심장을 심하게 하다 보니까 비호감이 돼가지고 지금 저 중국을 때려잡는다 뭐 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일본은 뭐 지금도 어쨌든 썩어도 준치처럼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또 어떤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미친 듯이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제 향후에는 더 막 준다면서요. 막 더 준대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서점 운영하시는 분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요즘에는 애들이 공부를 안 한대요. 무슨 말이에요? 하니까 의대 갈 애들 외에는 공부를 안 한대. 그냥 대충 공부해도 웬만한 데를 간대요. 아, 진짜요? 하니까 요즘에 웬만한 데는 다 대충 공부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처럼 공부 안 한대. 그렇게 됐습니까? 의대만 공부한대, 의대만. 근데 이상해. 우리나라 왜 이렇게 의대에만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고, 의사 숫자를 한 두 배 늘리면은 이게 많이 없어질 것 같은데, 의대, 모르겠어요. 평생 직장이라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그러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인구가 줄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중국도 지금 인구가 막 줄고 있대요. 중국도. 우리 정도는 아닌데, 인구가 미친 듯이 줄고 있습니다. 일본, 중국도. 근데 일본은 이미 옛날에 인구 줄어가지고 준 상태로 준 대로 또 줄고 있다 보니까 은근 이 인구 줄는 시스템에 적응이 됐대요. 몇십 년 동안. 그래서 오히려 우리처럼 급박하게 인구가 줄어서 난리 나는 나라에 비해선 여유가 있다 하더라고. 어차피 인구 줄는 건 똑같은데 우리는 계속 인구 줄다 보니까 이 줄는 거 뭐 대충 어떻게 관리하면서 가는 방법을 알겠다 하면서 가는데 한국이나 이 중국은 이제 줄기 시작해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도시 하나가 뿅뿅뿅 사라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 하던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던데요. 그 말이 그럴듯 해가지고 그런 거다 보다 한 거지 실제로는 모르겠어요. 그분 여기 페이스북이나 이런 페이스북 하세요 여러분. 페이스북에 좀 저명한 분이나 친구를 딱 해놓으면 그분들이 글을 막 올리는 거 읽어보면 꽤 그럴듯해요. 다들 막 교수고 막 학자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나중에 한 몇 년 뒤에 그걸 다 보면 다 엉터리더라고. 맞은 게 없어. 그래서 그냥 에이, 그분들이야. 그분들은 그냥 주장하시는구나. 미래를 내다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닥쳤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 게 진짜 실력이지 결국에 미래를 예측하면서 움직인다는 건 한 번 딱 하는 순간 그냥 게임 끝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분들 글 가끔씩 뭐 글을 쓰려 한데 그 맞는 경우 별로 없다. 그래서 여기 페이스북 같은 거보다 정치나 경제 같은데 한두 개 맞은 것 때문에 마치 신도들처럼 막 페이스북 막 오르다가 계속 틀리기 시작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어이구 이렇게 되는 경우도 봤는데 이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거죠. 이거 하여튼 일본이 요즘에 조금 살아나는 척하고 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다시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대 시절 빠른 국가 정책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제 규슈 도야기 문화관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도야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일본 가면은 여기 반드시 들려요. 왜 여기에
자기네 자국 도자기의 발전 상황이나 이런 거 다 설명을 시켜놨어요. 맞습니다. 그럼 여기 가셨을 거예요. 규슈 도자기 문화관인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일본 도자기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국이 어떤 식으로 개발해서 이걸 유럽에 수출하고 그런 도자기들을 이렇게 전시를 이렇게 뒤에 하듯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꼭 일본에 가셔서 일본 도자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방문하셨을 때 규슈 도자기 문화관 가셔가지고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국립 규슈 박물관 거기도 꼭 방문을 하시면은 그쪽도 꽤 박물관 내에 도자기 이야기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국립박물관이 4개인데 그 4개 중에 하나가 있는 그 규슈 국립박물관도 방문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도자기 문화관이 있다는 거 오늘 이제 강연 끝나가면서 이 도자기 박물관을 또 하나 소개해 준다면 이런 도자기 박물관이 있다. 그죠?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참 부러워요. 어쨌든 유럽에다가 이걸 수출했다는 건 엄청난 자부심이거든. 일본인들은. 그리고 이런 수출을 하는 과정에 자기네들 그림들도 파나 그림들도 수출이 되면서 어떻게 돼? 나중에 유럽에 그 온몸은 인기를 그린 인상파에 영향을 줬다. 우리 일본 회화가, 일본 예술이. 그게 일본인들의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런 역사가 없다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별로 그런 걸 안 하는 건데 우리도 분명히 영향을 주긴 했거든요. 일본에다가. 근데 그 관련된 박물관은 본 적이 없어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박물관이 있으면 그 역사를 상징성으로 알려주면서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보여주면서 자기네들 국가의 민족과 이런 사람들에게 자부심도 불어넣을 수 있는 어떤 장소로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인들도 얼마나 많이 가요, 여기를. 은근 많이 가잖아요. 참 대단한 해명.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다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가들도 장사가 된다는 거 아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임진왜란 후에 우리도 부산 김해 등에서 이런 찻그릇을 제작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임란 후에 제작된 찻그릇이에요. 일본 쪽에서 우리가 이런 찻그릇을 원하는데 제작해달라 해서 그림을 보내주면 그런 그림 형태로 도자기를 제작해서 우리 조선에서 보내준 도자기들이라는 겁니다. 이도도안뿐만 아니라 이런 도자기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런 도자기들도 일본에서 구할 수도 있고 구할 수 있어요. 그다지 비싸진 않습니다. 그럼 우리도 예전에 유럽에 수출한 이런 도자기들 자국 내에서는 이 교류가 안 되다 보니까 자국 내에서 물건이 없어서 이런 규슈 박물관이나 이런 여러 지역에서는 필요한 유물들을 유럽에 가서 사서 가져와가지고 전시하는 거예요. 유럽에 가서. 그럼 우리도 일본에 가서 이런 것들 열심히 수집을 해서 보죠. 부산에 박물관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부산에 이 초량매관이 있었고 부산 요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부산 요런 데다가 지금 영도 앞에 롯데백화점 큰 거 있는 거 아시죠? 영도 앞에. 여기 뭐 근처에다가 해가지고 그 영화 이름 뭐죠? 황정민 나온 영화? 국제시장. 그렇죠. 국제시장 있는 곳입니다. 여기다가 하나쯤 다 그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도 일본에 이런 영향을 줬다. 그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한때 우리 조선 문화가 일본보다 우위에 있을 때 이 일본인들은 우리 조선 찻잔과 조선 그릇을 구하기 위해 조선으로 달려와가지고 제발 만들어달라고 빌었다. 빈 건 아니겠지만 그런 식으로 표현을 딱 해가지고 아 이놈들이 우리 아래에 있었구나. 하하하 박물관 가는 사람들마다 아 이 새끼들 별거 아니었는데 요즘 저 잘난 척하면서 말이야. 역시 이런 자부심 좀 가지고 그러면서 뒤에 가면서 이런 도자기 기술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결국 유럽으로 수출되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끝맺어가지고 좀 아쉬움도 조금 넣으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면 박물관 누가 많이 오겠어요? 한국인도 많이 오지만 이런 도자기에 더 미친 사람들은 일본인이거든. 그럼 일본인들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도장 찍어 갑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도와가지고 막 도록 싸고 물건 사는 거 엄청 좋아해요. 한국은 박물관 전시를 하면은 전시 티켓이 거의 매출의 한 80% 70%래요. 굿즈나 도록이 많이 안 팔려가지고 도록 조금 팔리고 굿즈 잘 안 팔린다 하더라고요. 근데 일본은 매출이 제가 듣기로 매출이 티켓 매출이 40% 정도 되고 굿즈가 50-60%예요. 굿즈를 엄청 많이 사요. 도록뿐만 아니라 일본 가시면은 막 굿즈가 막 있는데
뭐 A라고 전시가 있다. 그럼 A라는 전시와 연관되는 여러 자국 내 작가들의 어떤 그런 것들도 만들어가지고 뭐 작품들도 해가지고 전시하고 그런 것도 사주기도 하고 해가지고 문화가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굿즈 사는 문화가 없거든요. 반면에 이런 도자기들은 진품들을 물론 사야지. 일본 내에서 진품들을 싹 수집해가지고 이도도안도 몇 개 수집을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부산에다가 딱 이런 박물관을 만들어. 여기 해서 박물관을 딱 만들어. 그리고 저 경상도나 여러 지역에서 이런 요에서 예전에 그런 도자기를 재현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도자기들을 딱 꺼내놓고 딱 해놓으면 그거 누가 사가냐? 일본인들이 사갑니다. 일본인들이. 결국에 거기 반해가지고 요게 바로 요즘 조선 도공의 그거를 그대로 모방한 대한민국 도공들이 만든 그 도자기구나. 얼마라고요? 500만 원이요. 500만 원인데 그걸 또 500만 원 주고 사간다니까. 말이 안 되는데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그거 해가지고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이도다완 재현 작가들 작품 중에 막 유명한 분들은 천만 원, 2천만 원씩 해요. 그릇이. 골동보다 더 비싸. 골동보다. 뭐 그러려면 골동을 사는 건 낫겠다 이런 생각도 하시겠지만 현대적 감각으로 만들어지니까 이도다완보다 조금 그릇이 더 예쁩니다. 예쁘고 좀 세련된 요즘 감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이도다완을 모방했어도 완전한 이도다완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산에도 이런 관련된 박물관을 좀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야지만 뭐다? 우리도 자부심을 갖고 일본인도 관광을 관람을 하고 뭐지 이런 것처럼 왜 꺼져버렸지? 꺼졌습니다. 꺼졌는데 그래서 이런 일본에 있는 규슈에 있는 그런 박물관처럼 우리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영상을 유튜브로 올리신다고 해가지고 한번 이 강의 이거는 혹시 아세요? 하십니까? 부산시장이나 부산구 제 같은 사람 제의한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그 하나 보면은 이 영상을 부산 사람인 누군가가 보고 부산에 이거 만들어야지 하면서 가능하지도 않을까 하는 예상에 그냥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그 이도다완이나 아니면 일본으로 수출된 한국 도자기들 이것도 켜졌네. 이 도자기들을 그 수집을 해가지고 실제로 사립 박물관 비스무리한 거 만들려고 하는 분도 계셔요. 계시는데 최근에 건물을 올리다가 소송이 걸려가지고 뭐 싸워가지고 그 소송 끝나고 박물관 오픈하겠다 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상가 건물 올리고 빌딩 올려가지고 힘드신 분들 많죠. 금리 올라가고 해가지고 또 문제가 상가 건물 올린 게 그게 아니라 요즘에 예전처럼 장사가 안 된대요. 절반이 안 된대요. 절반이. 그래가지고 세를 못 받는데요. 그래서 원래 그 상가 주인이 와서 장사한다면서요. 그렇게 지금 완전히 그냥 확성 무너져. 그게 다 인터넷으로 다 옮겨갔다 하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왜 하는 거지? 상가.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빌딩 하나 올려가지고 지금 좀 쉬고 있습니다. 쉬고 있는데 뭐 자금을 뭐 해가지고 자금 문제로 이게 소송 걸렸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박물관을 만든다는 말을 했는데 이거는 개인이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우리의 자부심을 올리는 스토리텔링으로 규슈에서 저렇게 만든 것처럼 우리도 도자기 박물관 하나 근사하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재벌들의 지원이 없으면 힘들 것 같아요. 재벌한테 돈을 뜯어오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죠. 우리는 재벌한테 돈을 뜯어오는 방법이 너무 구태연해가지고 야, 너 죽을래 살래? 감옥 들어갈래? 바치겠습니다. 요거고 뭐 멋있는 스토리텔링 가져가가지고 하는 그런 게 좀 없어요. 그래서 재벌한테 가가지고 이런 스토리텔링 하려면 자산이 요 정도 필요한데 자본금 내놓으시오. 그러면 그래? 그럼 내줄게. 그 대신 우리 회사 이름 밑에 붙여줘.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저런 거 하나 만들고 가면 좋겠는데 이런 그릇을 갖고 있는 그런 천년피 상인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좀 안타까워. 그림을 좀 크게 그려가지고 저런 박물관을 좀 제작해가지고 좀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비단 우리나라에서 비단 저런 이도다움 뿐만 아니라 여러 그런 걸로 상징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게 좀 많이 약하죠. 한국이 박물관 미술관 요즘에 많이 만들고 하는데 안에 스토리텔링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부산에 이런 박물관을 좀 만들면 좋겠다 이런 걸로 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강연 이렇게 하고요. 이제 질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질문. 이제. 예예. 앞에 부분에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 예예. 가문사지. 도자기가 아니라 나 혼자 기억. 예예예. 그 사만 일통이라고 쓰셔서 사만 일통. 통일이 아니고
아, 4만 1통. 네. 4만 1통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4만 1통. 제가 이번 도자기 강연을 13회에 걸쳐서 지금 했잖아요. 4만 1통이라고 네, 맞습니다. 도자기 강연을 13회에 걸쳐서 했는데 아마 제가 13회 강연을 할 수 있을까 생각나서 참 대단한 기회였어요. 왜? 보통 강연을 하면 5회 정도 연락을 오는데 13회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좀 13회가 가능할까 했는데 어거지로 만드니까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마 강연을 하나 더 만든다면 아마 신라 역사를 강연하면 13회, 14회가 가능한 강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신라를 좋아합니다. 근데 신라인들은 당시에 자기들이 이룩한 성과, 통일신라 때 만든 그거 있잖아요. 우리 통일신라를 보통 얘기하는데 고구려 백제 통합해가지고 하나가 된 사만을 만든 거죠. 그거를 그들은 일통사만이라 불렀어요. 일통사만. 그거를 요즘에 들어서 좀 편하게 발음해서 사만일통. 그리고 사만일통을 삼국통일로 연결해서 삼국통일로 우리는 지금 하는데 실제로 삼국통일이라는 용어는 신라인들이 쓴 게 아니고 현대, 근현대 이제 우리 한반도 사람이 쓴 거고 원래는 일통사만 또는 삼한통일 뭐 이렇게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삼한이 뭐냐? 마한 지난 변한인데 이게 좀 변질이 돼요. 변질이 돼서 고구려가 끼어들어서 원래 마한 지난 변한은 고구려가 없습니다. 근데 고구려가 끼어들고 원래 변한이었던 그게 이제 그걸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삼한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들어가는 형태로 이제 해석을 해서 이제 삼한 일통이 돼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삼한 일통 사상이에요. 삼한 일통 사상. 그리고 그 삼한 일통 사상이 나중에 이어져서 대한제국에 연결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대한제국. 고종이 조선 이제 그만 끝내고 나 황제 되겠다 하면서 대한, 한, 그게 한이 뭐냐면 삼한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세 개의 나라가 하나 합쳐진 것처럼 큰 한이 됐다는 거야. 원래는 우리가 세 개의 한이 있었는데 하나가 통합된 것처럼 이제 큰 한이다 해서 대한. 그래서 대한민국. 그래서 지금도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 대한민국. 이것도 삼한일통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우리 나라 이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삼한일통이라는 그거는 이 신라인들이 삼국통일을 할 때 만들어낸 개념. 이를 통해서 하나의 민족으로 만드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질문 있습니까? 예, 예. 지방박물관 중에서 가볼 만한데 추천은? 지방박물관 중에서 가볼 만한데 아무래도 박물관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서울 중심이잖아요. 서울이 다 있어요. 그래서 서울이 그런데 지방에서 그래도 볼 만한 데는 국립경주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추천드리고 왜 국립박물관 중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데가 국립경주박물관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 추천드리고 그 외에도 국립자 붙은 박물관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국립일산박물관, 국립 뭐 나주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다 있는데 부여도 있고요. 다들 그냥 가서 볼 만합니다. 볼 만한데 규모가 좀 많이 작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지역마다 만들어달라면 다 만들어주다 보니까 국립자만 붙여놨는데 규모가 좀 많이 쓸쓸한 그 경우. 그나마 좀 내용도 충실하고 괜찮은 데가 국립경주박물관 오고 그 외에 박물관도 국립 붙어있으면 다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보시면 추천드리는데 일본처럼 4개 정도의 국립박물관이 아니라 너무 많다 보니까 도마다 있다 보니까 좀 규모가 작거나 약간 실망하는 경우도 간혹은 있다. 그 외에 제가 뭐 추천하고 싶은 데는 뭐 부산 시립미술관? 부산에 미술관이 있는데 그 해운대 쪽에 시립미술관이 있어요. 부산 시립. 부산 미술관이라 주로 그 자들은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부산 시립이 아니라 부산 미술관 이렇게도 부르는데 그게 또 그나마 괜찮아요. 그나마 괜찮고 뭐 전시도 괜찮게 하는 편이다. 그 정도. 그리고 또 어디서 충청도에는 국립 청주박물관, 국립 부여박물관, 국립 공주박물관 등등이 있는데 다 이제 박물관만 좋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충청도에도 대전에 이제 대전 시립미술관도 있고 하는데 좀 많이 좀 안타깝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시나 이런 데서도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만들고자 하면 정말 돈을 제대로 투입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진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그림이나 작품을 열심히 수집을 안 했고 시나 도에서도 그런 돈이 거의 지원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품이 없죠. 우리가 가려면은 저기에 최소한 누구누구가 있대. 예를 들면 피카소가 있대. 모네가 있대. 다들 아시죠? 그 정도는. 이래야지 내가 가볼 만한데 그런 작가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안 가게 되죠. 실제로 국립 현대미술관만 해도 그 현대미술관 위치가 얼마나 좋아요. 경복궁 바로 옆으로 이전했잖아요. 원래는 과천에 있다가. 그게가 외국인 방문객 숫자가 3% 정도 된답니다. 3%. 그렇게 위치가 좋고 외국인들이 많이 가는 경복궁 옆에 있는데 왜 그럴까? 외국인들은 가서 볼 게 없으니까. 유명한 작가가 하나도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기들을 볼 때는. 한국 작가 쪽에 있는데 난 한국 작가 하나도 모르겠고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작가들. 나 그 그림이 좀 걸려 있어야지 보러 가는데 그게 없다는 거야. 비단 서울이 그러는데 지방은 어떡하겠어요? 더 없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박물관, 미술관 좀 컬렉션을 채우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최근 들어서 해외 작품들을 수집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분들 물건들이 결국 돌다 보면 박물관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박물관, 미술관은 추천하기가 쉽지는 않다. 하지만 국립경제박물관 어디에 속해요? 어디요? 국립 국립공조박물관에 있습니다. 공조박물관에 있고 그거 볼만하죠. 볼만하긴 한데 정말로 국립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않고 규모 있는 박물관은 경제박물관 정도고 나머지는 규모가 좀 많이 좀 작은 편이다. 국립이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다들 가볼만은 해요. 다들 가볼만은 한데 조금 아쉽다. 꼭 그걸 보기 위해서 가기에는 약간 아쉽다. 그런 느낌이겠죠. 자, 또 질문 있습니까? 소마미술관은 어때서? 예? 소마미술관. 저기 잠실에. 네. 잠실에 사세요? 어디요? 송파 사시는구나. 소마미술관 은근 전시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들고 와서 전시 좀 많이 꾸미는 편입니다. 거기가 원래는 그 한산 백제박물관도 있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원래 소마미술관이 예전부터 이것저것 작품들을 가져와는 전시를 좀 꾸몄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주요 큰 미술 전시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립미술관 여기 종로에 있는 거기랑 그 다음에 그 예술의 전당에 있는 그 미술관 있잖아요. 한가랑. 그쪽에서 주로 많이 하는데 그 외적으로 그 다음 따라가는 데가 아마 소마. 소마가 가끔씩 유럽 전시나 유럽 미술이나 한국 미술 중에 괜찮은 것들 자기들이 기획도 하고 가져와가지고 전시도 합니다. 그래서 소마 미술관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 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소마든 어디든 간에 자기 컬렉션을 보여주기보다 외부에 있는 컬렉션 한 번씩 빌려와서 하는 전시를 많이 하는 거고 자국 컬렉션은 우리나라가 정말 미천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 한국 작가들 컬렉션 말고요 해외 작가 작품들이 해외 골동품이나 해외 고미술 부분이 너무 미천하다 보니까 그런 쪽 박물관은 좀 찾기가 많이 힘들고 설사 찾아도 작품이 얼마 없습니다. 몇 개 없어요.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아쉬운 편이라 하겠죠. 자, 또 질문 있습니까? 또 언제 만났지 알 수 없습니다. 예예. 조문 시대, 조문 어떤 시대를 상징하는 거. 예. 그래가지고 그거 하는 톡이에요. 그 조문 톡이도 여러분 근데 소비 크리스티에 가끔씩 경매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수집을 해서 국립중앙박물관 같은데 기증을 하시면 아마 이름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제가 이거 왜 얘기를 하냐면 국립중앙박물관에 일본 관도 있고 중국 관도 있고 뭐 세계관이라고 만들었는데 유물이 너무 적습니다. 근데 거기에 정말 주목할 만한 작품 하나 기증하면 여러분 이름이 몇십 년 이상은 남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조먼토기 같은 거. 아니면은 뭐 중국의 뭐 이런 관여 중에 뭐 특별한 것들. 그런 걸 수집해서 기증을 하면 반드시 그런 거는 전시 한번 올려야 되거든요. 상설 전시로서 올려놓은 작품들. 그런 거 한번 기증하는 순간 여러분 이름이 수십 년은 가면서 사람들에게 가문의 어떤 증표로서 남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가격과 이런 걸 언급하는 거니까 그거 혹시 뜻이 있는 분이 있다면 그런 뜻으로서 이름을 남기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강연은 아마 이 유럽 도자기를 비롯해서 근대 조선 도자기까지 얘기하면서 근대 이야기로 해서 마치게 될 것 같아요. 마치면서 도자기 강연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연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아름다운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